네, 저는 내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올해 들어 에어컨을 켜거나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작년 여름엔 시원하게 잘 작동되었던 에어컨이 날이 더워서 올해 다시 틀었더니 왠지 덜 시원한 것 같은 느낌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작년엔 괜찮았는데 올해 들어 처음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 아주 간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에어컨의 기능을 다시 종전처럼 시원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그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을 때는 몇 가지 원인이 있어. 에어컨의 냉매가 부족하거나 에어컨 컴프레셔의 고장일 수도 있고, 또 컨덴서의 문제나 저압 혹은 고압의 파이프라인에 생긴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는 거야. 오늘 소개할 방법은 신차보다는 그렇지 않은 자동차에 적용하면 좋은 방법인데, 우선 자동차 에어컨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면 오늘 소개하는 방법이 왜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간단하게 알아볼게. 자동차 에어컨의 구조는 크게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냉매가 이 장치들을 순환 이동하면서 에어컨을 작동시키게 되는 것이고, 이런 순환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에어컨 라인에 불순물과 슬러지 등이 생기고 원활한 순환이 되질 않고 에어컨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럴 때 에어컨의 라인을 클리닝을 해서 에어컨의 기능을 향상시켜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는 이 제품이 에어컨 성능 향상제로 에어컨 라인에 슬러지 혹은 바니쉬 같은 불순물을 제거해주고 열 전도율이 개선되면서 3도 에서 9도씨 정도 열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고, 이 제품 외에도 타사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광고로 오해하지 말고 선택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 우선 여기 캔 용기의 전면을 보면 R134A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R134A는 에어컨 냉매의 종류이고 현재 대부분의 차에 사용되는 냉매인데, 최근 2, 3년 전부터 출시되는 차량에는 환경 문제로 R1234F라는 냉매가 사용되고 있어. 냉매의 종류는 보닛을 열고 살펴보면 이렇게 스티커에 표시가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최근 차량이 아닌 경우 대부분이 R134A 냉매를 사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차의 냉매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고 맞춰 사용해야겠지. 바로 사용 방법을 알려줄게.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알아보려고 에어컨의 온도를 미리 체크해봤는데, 보는 것처럼 19도씨로 체크가 되었어. 주입용 연결 호스를 보면 가운데 핀이 있고, 레버를 돌려서 핀을 뒤로 완전히 밀어내고, 캔의 상단 구멍이 있는 곳과 맞춰 돌려 결합을 시키고,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주입용 호스의 반대쪽을 여기 L이라고 표기된 저압 라인의 캡을 벗기고 연결을 해주고, 시동을 켜고 에어컨의 세기를 최대로 해놓으면 주입이 되고, 3분에서 4분 정도 후에 캔을 흔들어 빈 것이 확인되면 시동을 끄고 호스를 분리해주면 끝나게 되는 거야. 시동을 다시 걸어놓고 클리닝이 되도록 20분 정도 에어컨을 켜놓았는데, 온도를 다시 한번 체크해볼게. 아까처럼 5분 정도 체크를 했는데 14도씨까지 떨어졌네. 그러니까 19도씨에서 14도씨로 5도씨나 떨어졌네. 효과가 꽤 있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작년 여름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는데, 올여름 또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습니다. 에어컨 점검 미리 하시고 곧 닥칠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